만약에 두 셋 간에 공통되는 엘리먼트가 있을 경우, 지금 보면은 초록색 삼각형인 셋 B에도 들어가고 셋 A에도 들어가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더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더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N of A, 그렇죠? N of set A 플러스 N of set B, 그렇죠? 거기다가 N of A intersection B, A와 B의 교집합이 되는 것에 교집합 엘리먼트의 숫자를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수입니다. 수 몇 개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A union B 합집합의 원소 수 엘리먼트 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3개, B는 2개. 그래서 3 더하기 2 해서 공통되는 거 하나가 있죠? 마이너스 1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원소가 없는 그런 경우의 세트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었나요? 디스조인트 셋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디스조인트 셋. 서로 이제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더하기와 디스조인트 셋이 아닌 경우, 지금 같은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의 더하기는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3 더하기 4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0에서 3만큼 왔다가, 그죠? 다시 여기서 4만큼 더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7이 되는 거죠.